빛을 통해 피사체의 모습을 기록하는 예술 사진. 그런데 여기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마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특별한 사진작가 시태훈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그가 보는 세상엔 언제나 뿌연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렌즈 속에 담아내는 천상 사진장이 시태훈 씨. 그의 사진은 빛나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화창한 오후.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시태훈 씨. 그런데 사진을 찍고 확인하는 모습이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사실 태훈 씨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왼쪽은 아예 안 보이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 눈은 빛만 조금 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간신히 보이는 상태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취미생활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복지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뭐 복지관에서 사진교실을 운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빛만 볼 수 있다는 태훈 씨. 이런 그가 어떻게 사진을 찍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소리, 새를 찍는다 보면 소리 나는 쪽으로 찍다 보면 새가 찍히고 뭐 물 내려가는 소리 듣고 찍으면 개울가가 찍히고 폭포수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보면서 찍고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태훈 씨. 그가 찍는 사진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태훈 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집입니다. 아, 네. 오,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직접 다 찍은 거예요. 아. 이 냉장고도 대상 받은 냉장고. 그리고 이번 최근에 받은 사진은 여기 고양이 사진이 있고요. 벌써 9년 차 사진작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언제나 뿌듯하다고 말하는 태훈 씨. 사진을 찍고 나면 어떻게 손 떨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 찍느냐고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뭐 사진 찍었다 드리고 집에 와서 보면 남모르게 막 여러 가지 해서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네, 저 액자 속에 어르신은 그 사진 찍어주신 어르신 분 중 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제가 장수 사진을 못 찍어드린 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일반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지금 영정사진으로 쓰고 있거든요. 살아생전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는 태훈 씨. 그 후 사진은 태훈 씨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전에부터 계속 찍어주었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내 눈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카메라를 안 들고 갔었어요. 집으로 바로 와서 공원에 나가서 막 샷다가 막 누르고 해가지고 좀 마음 유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니포터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꽃사진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하나 뽑아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사진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됐습니다. 여기 사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모르고 사진을 우와. 찍었는데 벌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궁화네요. 네. 와. 누구보다 사진을 사랑하는 시태훈 씨. 태훈 씨에게 사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카메라가 분신이자 저의 미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가 없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저의 동반자이자 분신이죠. 태훈 씨는 사진을 통해 받은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늘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 한 노인정을 찾았는데요. 이런 봉사활동을 이어온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프린터 설치하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과물을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샘플로 뽑아드리고 있거든요. 준비를 모두 마친 태훈 씨.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리지 못했던 어머니. 그 죄스러움을 마음에 담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찍습니다.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 태훈 씨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인생을 사진에 담습니다. 장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멀쩡하고 성한 사람도 못 오는데 이런 장애 가진 분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죠.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시태훈 씨. 그에게 사진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제 태훈 씨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큰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남자 시태훈 씨. 그의 사진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특별한 사진작가 태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해 멋지게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마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담기 때문에 그의 사진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태훈 씨의 셔터 누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봅니다.